조금 이쪽으로 좀. 네, 총리님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더 진일보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행정부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아유. 그때는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저야 뭐 김부겸 총리님 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항상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방송에 나가서도 언급해 왔고요. 사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우리 김부겸 총리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항상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어쨌든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서 저희가 협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방역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금 전에 송영길 대표님의 그런 어떤 교섭단체 연설도 제가 경청하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전환을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의 확대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오늘 송 대표님께서는 또 그 청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당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 만큼 같이 좋은 어떤 합의들 도출해서 저희가 꼭 그런 민생 문제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예, 예 대표님 저 축하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말 기선 정치인들이 어떤 좀 안일 나태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바로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환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준비 이런 어떤 에너지를 온 국민들한테 몰고 와 주신 것 또 그 힘으로 제1야당의 우리 정당선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제 어느 다른 언론인과의 인터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만 한 30년 해온 셈인데 오히려 정말 이번에 대표님이 당선되신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좀 게을렀던가 혹은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데 무감각했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있는 동안 정말 어떤 대표님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갖는 어떤 그런 절박한 이 공동체의 그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정책에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백신 접종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같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과제에서 여야가 있을 수가 있냐 모두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도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내각은 선거 대통령이라는 그런 혼탁한 과정, 혼란스러운 과정이 또 이어지더라도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법안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바로 대표님이나 야당의 지도부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어떤 협조를 구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어찌 보면 정권이 또 이 과도기인 셈인데 5년마다 담임하는 또 정권이 넘어가고 하는 실 때마다 어떤 이렇게 정책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정말 한번 여야의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는 어떤 그런 법안 그런 정책들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늘 송 대표님 연설에서 나왔던 손실 보상에 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군 형사사법제도의 여러 가지 이 폐쇄된 것 이런 거 고치는 이런 데는 아마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소위 감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좀 앞장서서 물꼬를 터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